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엄마, 결과적으로는 엄마도 일부 종사가 안 된 사람은 맞는데요. 네. 엄마 사주는 일부 종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네. 그 말 뜻은 배우자를 참 잘못 만났다.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제 눈에는 배우자가 뭐 옆에 없다고 해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안 보인다는 뜻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막 꼭 죽은 사람 네. 같이 보인다. 그 말 뜻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는데 돌아가셨거나 살아있어도 사람 보지 못하고 살아요. 네. 엄마네 조상님들이 이렇게 조금은 불편한 조상님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막 엄마가 가여워서 이렇게 막 차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때까지 뭐 살아온 세월도 그렇고 사주팔자에는 엄마가 내가 여자하고 조강지처로서 이렇게 살림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사주에는 사주대로 안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가 네. 고달프다는 거죠. 네. 어렵게 오셨는데 그게 뭐가 제일 엄마 고민이에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들 있어요? 네. 이제 그거 이야기하려는데 아까 내가 처음 딱 들어올 때 엄마가 들어왔지만 나는 아들이 참 뭐라 해야 되노? 보고 싶다고 해야 되나? 궁금하다 해야 되나? 애 이름하고 생일 한번 써보세요. 네, 지금 뭐 합니까? 제대하고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왜 그 일반 우리가 일반 사병이라고 하죠? 예. 의무적으로 가는 거? 예. 뭐 2년짜리인가 뭐 3년짜리 의무적으로 가죠? 예? 예. 왜 그걸 보냈어요? 본인이 갔습니다. 지원해서. 얘는 그냥 군대에 이어놔야 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애 머리에는 공부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무슨 공시 준비를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공무원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나라밥이 쉬운 거는 군인이 되는 방법이겠죠. 무슨 하사가 물론 그런 것도 시험을 치곤 하겠지만 경쟁률이 높은 이는 공시 이는 준비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네. 결국은 나라밥을 얘가 이 친구가 먹지 못하면요 이 친구는 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생활이 안 돼요. 직장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동이 변화가 많고 직장의 마음을 못 잡는다는 말입니다. 사주 자체가 얘가 무슨 역마살이 있어서 움직이고 댕겨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뭐 엄마도 유튜브를 뭐 보시고 하셨겠지만 가물이 많은 사주. 가물. 조상의 가물이 많은 사주. 어떻게 보면 엄마의 성씨로 신씨로다가는 이렇게 조금 괜찮은 조상님들이 계시오나 이 박씨 집안으로는 아니에요. 네. 박씨 집안으로는 청춘자에 돌아가신 분들도 좀 이렇게 좀 험난한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들으셔도 이렇게 호상으로 자는 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조상들도 못 많고 안 많은 조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손한테 많이 왕래를 합니다.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 자손이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20대 수준에 이렇게 바람을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이 말 뜻은 얘 나중에 27, 28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나마 이제 내가 뭘 하더라도 엄마가 걱정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 몸은 괜찮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도 뭐 좀 안 좋으면 잘 다니고 하세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죠? 네.
정기적인 검사 같은 것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건강을 무시 안 하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가 참 손가락 아픈 애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무송이 선생님들이 너 그 자식 좀 많이 빌어주라, 빌어주라.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다. 엄마 정말 많이 빌어야겠어요, 이 친구.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방법 쉬워요. 왜 어려워요? 자,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정성이 방법이거든요. 그 정성이 뭐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절에 올라가고 산신각에 우리 아 초 한 번 캐주고 앉아서 빌어주고 그게 정성입니다, 엄마. 돈 있다고 정집에 가서 촉밥 올려주고 우리 아 좀 빌어주세요 보다. 정말 바빠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까운 암자의 산신각에 올라앉아가지고 우리 애 초 한 번 캐주고 또 어쩔 때는 또 조그만한 거 쌀이라도 하나 들고 올라가갖고 빌어주고 그 비는 게 엄마 무슨 뭐 일반인들이 특별히 비는 거에 무슨 이렇게 뭐 그 내용이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애 좀 잘 되게 마음 잡게 좀 해주이소 해주이소 내 새끼 좀 살려주이소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엄마가 우리가 이렇게 할매들이 옛날에 할매들이 그 말했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라. 아닙니다, 엄마. 그건 옛날 시대고 요즘 세월은 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현대화가 발달이 되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또 얼마든지 지 거를 가질 수도 있고 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갖고 갈 수 있는 때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지만 이 친구 30대부터 개왔습니다. 내가 엄마 희망 보면 주려고 그래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얘 봤을 때는 20대가 정말 힘들어요. 하다못해 장기 복무 완전히 직업군인이 아니더라도 한 20대는 군 생활을 계속 나랏밥을 먹이는 게 낫지 않았었나. 하지만 뭐 지나간 거 얘기해 봐야 뭐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잡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고 같은 건 당한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고 같은 거 조금 조심도 하고. 엄마 또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렇게 오셨는데. 저는 딸이 지금 공시 준비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망치고 싶었어. 시험 한번 쳤어요? 네. 지금 내년에 준비하는 거예요? 네. 내년 거? 네. 돼요. 내년에 시험에 운기도 열려있고, 지가 시험이라는 거는 취업이든 시험이든 자기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도 필요하고, 또 운 하나가 좋다고 해서 운만 믿고도 되는 게 아닌 게 시험이고 취업이거든요. 얘가 다른 애들처럼 하는 만큼만 하면 운기는 열렸으니까 내년은 돼요.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었거든요. 왜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사주대로라면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이렇게 알차게 생활하고 뒷바라지해주고 이렇게 주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가장이 내가 인연법에서 잘못 만나고 거기 깨지면서 내가 혼자서 이제는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고 애 아빠 노릇까지 해야 된다니까 엄마 사주 너무 버거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서 힘들죠. 현실을 직시하고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가셔야죠. 내가 금전을 벌어야겠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욕심내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
남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뭐, 물론 일이라는 거 다 힘들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뭐 일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못 잡을 때마다, 초 하나 들고 절에 많이 올라가요, 엄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나 절대 희망을 주는 거 아니다. 자식 덕분입니다. 이 자식 둘이가 엄마하고 합의가 너무 잘 들어가요. 어? 애들이 아직까지 둘 다 하나같이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나중에 자리 잡으면 엄마부터 챙기는 자손들이다. 그건 분명하다. 알았지? 엄마 힘내이소. 네. 네? 힘들고 이러면 한 번씩 연락 주고 찾아와요. 네. 선생님 서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뭐, 선생님, 뭐, 요번 달에, 다음 달에는 언제 부산에 내려오세요? 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와요. 아시겠죠? 만약에 절에 가는 게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에 오실 때 그냥 저한테 쌀 하나만 들고 와요. 네. 그러면 내가 빌어드릴게요. 알았죠? 힘내세요. 네. 네?